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입니다.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자던 윤석열 대통령. 나흘 뒤 을지 및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 대응 태세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교시에 따라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리고 언론 장악의 홍위병으로 나선 세력의 정체가 뭔지 언론 장악 공동 취재팀이 추적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 간 세미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대의 방송 카메라가 현장을 중계합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가짜뉴스가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AI발 가짜뉴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낼지 그걸 지금부터 이미 했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액션을 취해야 될 때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토론의 개최 알림과 주요 발언을 다룬 뉴스가 무수히 검색됩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이라는 단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과 함께 가짜뉴스 토론회 등을 여는 이들은 누구일까? 가짜뉴스 전쟁!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4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 관련 세미나 참여 단체와 인물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괴담, 뉴스, 언론 등의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세미나에 주최, 주관, 사회, 발표, 토론 등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3회 이상 같은 세미나에 참여한 인물끼리 연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연결된 그룹엔 국회의원 이외의 인물은 거의 없는 반면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결된 그룹엔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새미래포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인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현 정부 들어 방송계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한 이인철 KBS 이사, 황근 KBS 이사, 윤길용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김백 YTN 사장 등의 이름도 보입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단체에서 주요 임원을 맡거나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들입니다.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정언론 국민연대, 새미래 포럼 등 이름도 비슷한 이들 4개 단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매달 번갈아가며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에 공동 주최나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은 모두 9번으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 등 국민의힘 조직이나 윤두현, 홍석준, 권성동, 김장겸 의원실 등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과 번갈아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자유언론 국민연합도 9번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중 6번의 행사를 새미래 포럼과 함께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새미래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유언론 국민연합과 새미래 포럼은 KBS와 MBC의 조화를 보내는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이끈 단체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새미래 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신생단체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즉 공언련은 박성중 전 의원과 공동주체로 세미나를 열거나 다른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언련은 스스로 32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언론계 인사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약 346건에 대해서 공영방송사들, 5개 공영방송사들에 대한 심의 제재 요청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일임은 지난해 설립 1년 6개월에 불과한 공언련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선발을 위한 시민단체 추천권을 주었습니다. 공언련 소속 인사가 참여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 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습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을 막 실어나르는 가짜 언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아주 커다란 이 카르텔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들 4개 단체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주최 주관한 세미나는 가짜 뉴스를 주제로 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최 단체는 다르지만 이들 세미나 제목을 보면 목적은 비슷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KBS, MBC, 연합뉴스 사장들과 주요 관련자 모두를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은 단순히 국회 세미나를 주최 주관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방심위 청부 민원 등에 어김없이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취재팀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단체와 소속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같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연결해보니 이들 단체는 세밀의 포럼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공정언론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그룹 등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뉩니다. 왼쪽 그룹에 위치한 인물들은 대부분 세밀의 포럼, 자유언론 국민연합,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입니다. 이들 단체는 임원도 서로 겹칩니다. 박준식은 자유언론 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사무총장이자 세밀의 포럼 사무총장이고 신창섭은 자유언론 국민연합 집행위원이자 세밀의 포럼 정책위원장이며 이준용은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표와 세밀의 포럼 집행위원장입니다. 이들 단체가 주소지로 등록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교롭게 서울 종로구 한 빌딩 3층에 있는 같은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행사에 주최, 주관, 후원 역할을 나눠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단체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나 주소가 같고 활동도 한 몸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룹은 공원연, 즉 공정언론 국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그룹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덕택에 대선도 이길 수 있었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원연이 중심이 된 그룹은 그 전신인 국민언론감시연대, 불공정방송감시단, 공원연의 사업조직 공정미디어연대와 공원연이 만든 매체 미디어X에 소속된 인물들이 주위에 연결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유관 기관 곳곳에는 이런 단체 출신 인사들이 속속 진출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을 비롯,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 31일 임명을 의결한 KBS 이사 7명 중 2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중 2명이 공정언론 국민연대, 세밀의 포럼,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본부, 바른언론 시민행동 등의 단체 출신 인사였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수십 명을 동원한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연대 출신입니다. 같은 미디어연대 출신인 박우기 씨는 방통위와 방심위 두 기관의 위원으로 위촉됐고 손영기 씨는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공동취재팀이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이들 단체 출신 이사가 자리를 차지한 기관은 50여 곳에 이릅니다. 방심이사나 각종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서울문화재단 등으로 진출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새로 시작되는 32기 KBS 시청자위원회 선임 절차에도 언론 부분 추천단체로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언론, 방송학회에 주어진 추천권이 윤석열 정부 들어 특정 신생 단체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KBS 시청자위원 지원자 중 다수가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등의 단체 추천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장악 공동취재팀 최윤원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